처음 저희 1박 2일 팀에 합류했을 때 시골을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. 그 시골 분들 유일하게 알아보는 친구가 이승기 씨랑 호동형이었어요. 이승기 씨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칠공주라는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그 시골에 계신 분들도 다 땡치기 아빠로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인지도가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뭐 더 잘 돼가지고 사실 뭐 대한민국에 이승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 정도로 뭐 있고 예전 같았으면 이수근 씨가 여기에요 지금.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1박에서 주는 웃음은 다 이수근 씨가 요즘 만들어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그 재치는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이수근 씨가. 그리고 MC 몽 씨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고 대중들하고 정말 옆집 형 같고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내가 봐도 MC 몽보단 낫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 친구는. 되게 친근하게는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3위에다가 놔뒀고 강호동 씨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 맨 MC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잘 이끌어가지고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또 진행도 이게 다 뻔한 진행이 아니라 뭘 할지 모르게 하세요. 굉장히 궁금증을 남기게 하는 진행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려고 과연 다음은 뭘 할까 또 뭘 우길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그리고 김씨 형은 사실 제가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. 제가 이제 1박 2일 처음 촬영 초반에 이제 촬영했을 때 왜 이렇게 자냐고. 더 자요 이 사람은. 진짜 하루 종일 자요. 근데 나보고 잔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요즘은 이제 잠은 많이 없어졌는데 선글라스도 자려고 끼는 거예요 자려고. 그리고 김종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복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. 강호동과의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은지원. 그가 보는 강호동은 어떤 모습? 호동 형은 방송적으로는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. 메인 MC고 하다 보니까. 그리고 자기를 이게 좀 쉽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주는 분인데 일단 사적인 자리에서는 운동선수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는 선후배 간에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격만으로는 막 예! 뭐 이럴 것 같잖아요. 전혀 안 그래요. 진짜 화나면은 정말 말없이 그냥 한번 딱 쳐다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답니다. 네. 그나마 방송인이니까 살고 있지 카메라 불 꺼지면 아마 다 죽을 수도 있어요. 이 빨간 불이 저에게는 생명줄이랍니다. 이렇게 무서운 강호동 앞에서 겁도 없이 유라인이 되고 싶다고 밝힌 은지원. 그 이유는? 왜냐면은 강라인은 일단 체력이 돼야 돼요. 호동이 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체력만큼 되는 줄 알아요. 저는 체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제일 맏형으로서 본인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는 나이도 어리고 동생들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.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재석이 형 같은 경우는 체력이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힘든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농담 삼아 한 거지 사실 뭐 라인이라고 따진다면 뭐 같이 프로그램 안 한 MC가 없어요. 뭐 휘재 형도 있고 경규현 씨랑도 했고 뭐 누구 라인으로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는. 1박 2일을 3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 장면은 무엇일까? 찬호 형이 두 번째 이제 출연을 해주셨어요. 인연이라는 저희가 타이틀을 걸고 그래서 이제 1박 2일 여행을 했는데 이제 김종민 씨가 투입이 되면서 박찬호 씨와도 저희와 함께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저번 첫 번째 출연해주셨을 때 10승을 하게 되면 내가 꼭 미국을 초청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거 못 지켰다고 너무 아쉽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찾아오셨거든요. 그 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웠을 때였어요. 체감으로는 영하 20도까지 갔을 때 막 바람 불고 그때 또 저희가 칼봉산으로 가게 돼요.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추웠는데 그 계곡물이 다 얼 정도니까 왜냐면 흐르는 물은 잘 안 얼거든요. 얼었는데 두께가 이만큼이 이제 얼음물이 있는데 그 얼음을 깨고 그 물을 들어가면서 저희의 이제 존재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죠.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? 우리는 무엇인가? 연예인인가? 특수부대인가? 가끔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했을 때 사실 그 프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면서 그 추위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갈 일이 뭐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. 올 한 해도 1박 2일을 통해 큰 웃음을 주겠다는 은지원. 새해 각오는? 1박 2일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새해에는 또 더 많은 특집거리와 또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웃음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인터뷰 내내 진솔한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한 은지원. 가수로 예능인으로
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에 그가 열어갈 올해도 핑크빛이라 예상한다. 은지원의 2010년 더욱 밝고 힘차길 기대한다. 다양한 색깔,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은지원 씨인 것 같습니다. 아,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좀 색다른데요? 네. 오늘 아무래도 그 1박 2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. 네. 마침 또 은지원 씨가 최근에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네. 1박 2일 멤버들이 사실 최근 앨범 발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2008년 하반기부터 뭐 김 씨, MC 뭐 이승기, 예. 이수근 씨까지 전부 앨범들이 이렇게 썩 잘 되지가 않았었거든요. 근데 모처럼 이번에 그 1박 2일의 저주랄까 이런 걸 깬 것 같아서 목이 좀 흐뭇합니다. 그래요. 네. 네. 자,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일간스포츠 송원석 기자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 2010년에 은지원 씨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TVN 뉴스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